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을 과시하면서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외교적,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VOA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의 정치적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fact that not only the EU, not only individual NATO members, not only other American allies, but the NATO alliance as well will have a chance to weigh in on this threat and send a message to North Korea and its supporters that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going to be accepted or tolerated. That is an extremely valuable message. And I think it will be something that will weigh heavily on the minds of North Korea.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동맹이 나토라면서 나토는 북한에 대응해 미한동맹을 외교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UN Security Council, France and Britain are of cours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important for diplomacy. When you think about technology and weapon systems for air and missile defenses, there are definitely some European systems as well as NATO systems in general that could be important for South Korea's defense.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한국이 자유민주진영과 함께 연대한다는 자체가 대북 억지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knowledge that like-minded democracies are committ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to the mutual defense can have a deterrent effect.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 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 석좌는 나토 역시 한국과 논의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사이버 분야와 비확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From a NATO perspectiv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understanding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cyber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But secondly, there are other threats that come from North Korea, such as the missile threat, of course,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se are issues that are of great concern for NATO.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그러면서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 북한이 핵 확산을 하고 러시아와 핵 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유럽과 나토는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중 미러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화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영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IISS가 진단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영내 안보 평가 2022 보고서를 통해 유엔 등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연대가 붕괴되면서 북한에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주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젊고 외국 교육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초기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면서 특히 경제를 우선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은 거의 실종된 가운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단행함으로써 4년 넘게 유지된 핵실험과 ICBM 유해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미국 본토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ICBM과 기존 미사일 방어에 도전을 제기하는 더욱 새로워진 무기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고조되는 미중, 미러 긴장 관계가 냉전 이후에 지정학적, 경제적 질서를 더욱 위협할 것이고 북한은 이런 상황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최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회가 3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등 국방 장관들 간의 회동이 진행됐는데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등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수장들이 모이는 영내 최대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들이 만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양측은 미중 안보 관계를 비롯해 북한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현안과 타이완 문제가 논의됐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추가적인 불안정 조성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이뤄진 한중 국방장관 회동에서는 북한 문제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비용보다 핵 포기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샹그릴라 대화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recently propos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as not adopted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the veto. The abductions issue, which is a top priority for my administration, is also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일본과 미국,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비롯해 영내 안보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는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동도 2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국 국방장관들은 특히 이번 회동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3국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 이후 최소한 2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오는 19일로 사망 5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가 북한 주민들의 저항 역량 강화를 돕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아들을 살해한 것은 큰 실책이라며 지난 5년 동안 가족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탈북민을 비롯해 납북 피해자 가족 등과의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변화시킬 유일한 해법은 외부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저항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향해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지옥에 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과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이어 아들의 사망 5주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인권을 무시한 채 핵 문제에만 다시 집중한다면 대북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